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신학대학 이방젤리칼 미션 칼리지를 섬기고 있는 이승준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인생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된 인생을 말씀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남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참된 축복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요셉에게 주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너의 삶이 앞으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고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지가 넝쿨이 되어 담을 넘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실제적인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그게 참된 무성한 가지가 되는 삶이지 않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샘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샘 곁에 있는 그 가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 영양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예수 생명 그 영양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 넝쿨이 담을 넘어갑니다. 이 담을 넘는다는 것은 한 곳에 이 가지가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인종이나 지역이나 모든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필리핀으로 또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향하여 넘어가는 그 인생이 진정 축복된 인생이요 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한국을 떠나서 오래전에 25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 25년 동안 특별히 이방젤리칼 미션 칼리지를 섬기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요셉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그러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 담을 넘는 넝쿨이 되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